네, 무대에 오는 거 한번 없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인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 진행을 맡은 모더레이터 설국자 어린 청소년영화제 운영위원장 조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 발전 최전선에 쓰고 계신 깜빡과 여러분들과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생각보다 무대가 높지 않으며 무대 위에는 저희 세 명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 그리고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도 물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상대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죠. 우리 귀중하신 두 분을 모시고 또 최근에 부담 토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방법이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최근에 작품 준비라든가 그리고 바쁘시게 지내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네, 최근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20년 전에 태극기 휘날리기라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올해가 20주년 돼가지고 또 재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재개봉을 해서 이제 지금 한 3주차 정도 됐고요. 이제 보고 하느라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몇 군데 불려다니고 이제 우리 관객분들도 좀 만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영상산업 전반이 지금도 최근에 와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뭐 감독들 포함해서 작가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환경적인 지역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지금 조금 딜레마에 빠져있긴 한데 다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번 지금 뭐 OTT 나오는 영화 작품을 작가들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다음 작품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즐거운 중에 하나죠. 예술쇼 그 시네마 지역에서 언제나 우리 영화를 보는 회안을 키워주시는 우리 전찬일 위원장님. 자, 부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랑 같이 출연하는 패널들은 인기 있는 영화들을 하는데 거의 아무도 안 볼 영화들을 집중적으로 추천하다 보니까 원성이 극소수를 제외하고 자제합니다.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내부쇼 시네마 지옥이라는 데를 지금 4년 5개월째 출연 중인데 참 이렇게 전혀 예상치 않은 삶이 펼쳐지고 있어서 요즘 좀 약간 반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워낙 그런 타이틀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쭉 살아왔고 물론 부산국제화제에 있을 때는 뭐 마켓 위원장도 좀 타이틀 달고 연구소장, 뭐 프로그래머 타이틀을 달았습니다만 그런 타이틀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 이걸 내가 왜 맡았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러고 고민하는데 그게 아닌 게 제가 여기 들려오는 게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이에요. 보니까 영화 평론가기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뭐 설마 여기서 매우 수출하는 정찬이를 대결하고 그랬어요.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영화 평론가니까 우리 같이 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 경기영상위원장으로서 하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제 경기지속발전협의회 지속하는 발전협의회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 삶 자체가 평생을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우리 저랑 이제 거의 같은 세대 동갑내기, 한 살 차이지만 동갑내기 친구인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한국에서 지속가능이라는 컨셉에서
강진 감독과 정찬희 영화평론가하고 잘 어울릴 사람은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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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재준 감사님, 전국에 계신 그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활동가 분들께서 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각 지역마다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곳은 경기도죠. 경기도 32개 시군에서 영화 산업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경기 영상위원회 위원장 자리입니다. 물론 통솔한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각 지역에서 영화 산업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SDGs가 17가지 주제가 있지만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있는 게 바로 기후위기하고 탄소중립 그거를 포함한 지속가능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두 분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며 영화산업에서는 꼭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 엄청난데요. 뭐 되게 관련된 영화 뭐 이런 얘기들 조금 있다 하고요. 저는 어디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이제 성장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식견이 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정말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마 이쪽으로 제일 크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지점이 제가 아마 10대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도서, 책 이런 관련된 것들을 보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가이아 이론을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게 나란 무엇이고 우리 지구란 존재는 또 무엇일까 이들의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게 그냥 지구는 결국은 우리 여러 가지 생명체와 이 생명체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생명체구나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면서 상담을 해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영화 속에서도 그것을 좀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M.O. 마사오 박사라고 일본에서 물을 연구하는 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쉰이라는 영화를 찍고 난 이후에 뭔가 조금 우리 사회나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늘 관심을 가져왔던 이런 지구의 어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조금 더 환경과 가깝고 지구와 연동된 이런 프로젝트들이 뭐가 없을까 그 찾던 도중에 제가 무는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답을 알고 있다를 보고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은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영화화 할 만한 끌이와 근거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물이나 환경이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부여하고 독특한 해석을 내리는 것을 봤거든요. 듣고 관련된 영화를 한번 집에 오면 좋겠다고 해서 한 번도 구매를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라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과연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떤 스토리를 풀어낼 것인가라는 지점에 있어서 결국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25년을 방황하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이야기의 방향성을 잡고 그것과 관련된 지금 시나리오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실은 이 지속가능협의체하고는
그래도 뭐 운명적인 끝 같은 게 좀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덧붙이면은 이 진행할 때 누구랑 같이 하느냐 하면은 섭외도 제가 합니다. 그럼 이제 조위원장은 몇 사람의 그 후보가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그 영화 세계를 쭉 돌이켜 봤을 때 아까 그냥 리터프스가 아니고 섭외가 돼서 강재인 감독이 여기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가 아니고 진짜 그 지속가능이라는 그 주제와 연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감독 중에서 정말 그 몇 손가락에 드는 최적의 감독이 우리 강재인 감독이겠다 싶고 저는 우리가 이제 제가 그 한 4일 정도 호진이 출장을 갔다가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서 밥 먹고 여기 지금 온 건데요. 거기 가서 그 호진에서 읽은 책이 뭐냐면은 해월 최시영 평전이었습니다. 김상문 선생이 쓴 그 최시원 선생의 그 삼경론을 들어가면은 우리가 뭐 인내처럼 사인처럼 다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간을 하나처럼 여기는 것을 나아가서요 사물을 대할 때 그 삼경은 그 사물까지 포함된 그때 사물은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학사상이라는 것은 1960년대 최시영에서 그 발생한 동학은 물론 최시영에 의해서 이제 그 사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만은 그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지속가능의 문제가 동학사상에 이미 다 그 담겨 있다는 감도 있었고 이거와 관계없이 그 책을 읽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 이건 제가 알기로 이 삼경론을 이렇게 펼친 것은 최시영 선생이 뭐 최초이지만은 전 세계 역사에서는 이런 예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한류 K 컨텐츠의 기원을 저 동학사상에서 찾는 사람이고 이번 토요일 날 어디 그 학교 가서 또 그런 토론에서 그런 의견을 그 발표할 건데 저는 우리 강재인 감독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 중에서 다른 것보다 인간 관계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끊임없이 찾아내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왔어요. 어떤 감독들은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는 결코 관계 이러지 마세요. 절대로 관계 지속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 사람이 철학 전공이기 때문에. 근데 강재인 감독 영화는요 최근작 1부작의 고스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 싸워서 헤어져서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관계가 이어짐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 주는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은행나무 침대부터 최근작까지. 그래서 제가 도입 부분 처음에 이제 강재인 감독이 그런 감독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강재인 감독과 이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요. 저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3자 체험과 이제 지속가능과 확장성의 문제인데 확장성은 또 잘못하면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하면서 제가 제 호가 피오거든요. 피오? 퍼블릭 오지라프의 준말입니다. 퍼블릭 오지라프의 준말인데 그거를 피오를 한자로 옮기면 저피 나옵니다. 제가 대학 시절부터 좋아했던 노래가 앨리스 쿠퍼의 UMB인데 UMB는 굉장히 이기적인 구호입니다. 우리와 너를 넘어서서 그게 저는 당근의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어려서도 생각했고 제 스스로 오지랖이라는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스스로를 퍼블릭 오지랖고 피오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이 자리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해결할 할 나가겠다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책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읽은 책입니다. 한 걸음 뒤의 세상 후퇴에서 찾은 생존법. 일본의 오치다 타츠루라는 위대한, 제가 볼 때 이거 위대한 분이에요.
일본의 위대한 학자고 사상가고, 그리고 이제 이 박우현이라는 후배가 번역해서 저한테 선물 줘서 그 친구에 대한 예의상 읽었다가 이 책에 푹 빠져서 사실은 매부심 나가지고 이 책을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아파보고 다닐 거 아닐까. 지속 가능성이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후퇴에서 찾는 생존법이 지속 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좀 소개하고 권하고 싶고요. 마이크를 돌리면서 이런 거 잘못하면 한 쓰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이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 너무 힘찬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공화국민운동 그 사상에 대해서 사실 영화적으로 굉장히 그 메시지라든가 현대의 기운이라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전국에서 다른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준비된 방향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강재표 감독님을 모셨는데 조금 더 생각하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관객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부터 방금 전에 멘트에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민해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 관련된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좀 한번 영화 지금까지 시작해 오신 힘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좀 궁금했는지 저기 소리가 작게 나기는 글쎄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마 영화에서 주제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지속하는 게 주제 자체가 아젠다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조금 축소해서 뭐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뭐 자연생태라든지 이제 특히 지금 최근에 와서 계속 조금 큰 방어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거에서 지금 너무나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진짜 좀 열병을 앓고 있는 정도가 좀 심하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6도시의 경고라는 책을 사서 이제 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1도시 상승될 때마다 지구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위기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그를 조상이 밝히고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공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있는 영화들을 아마 이런 영화들을 찾아보시면은 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설국열차, 인터스텔라, 그 다음에 뭐 문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Day of the Tomorrow를 비롯해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나의 공통된 주제들은 디제스트, 재난 영화이긴 하지만 성격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뭐 지구를 지구 온난화 때문에 냉매를 구해서 그의 부작용으로 빙하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진이나 원폭 같은 걸 위해서 지구에 어떤 재앙이 와서 지구에서 도무지 인간이 더 이상 삶을 장려할 수 없어서 외계 행성을 통과한다든지 등등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아마 계속해서 많은 작품들이 기획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뭐 영화하는 사람이니까 과연 우리 영화인들이 영화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이 지금 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느끼고 어떤 것들을 반응해서 무엇을 표현해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작품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에 갖는 의미들이 결국 많은 대중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경각심을 갖고 공유하고 인지하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 이런 형태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영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성실하게 표현해내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속해서 이 작업을 25년 동안 완성하지 못한
이 작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자료부터 보게 되고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도 듣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계속 느끼고 있는 지점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느끼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하는 생각을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여타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막연하게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내 삶을 위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절박성이 덜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숙제를 좀 더 세게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용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영화들을 조금 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창작자들도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에 또 훌륭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평론가가 되면 항상 감독이 어떤 말을 하냐면 덧붙일 말이 막 생각납니다. 그 영화야말로 뭐 오래전부터 가령 기후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부터 영화에서는 많이 기후 문제가 사실 영화가 되어왔고 그런 점에서 영화가 어떤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와 연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기후 문제를 다룬 영화가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켜서 그 자체가 전지구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 가령 기생충이 뭐죠? 기생충의 성공을 위해서 신자유주의 문제가 기생충의 가장 큰 업적은 그겁니다. 막연하게 여겨졌던 신자유주의 문제, 그 양극화 문제 이런 거, 그 다음에 계급 문제 이런 거를 컨텐츠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충 이후에 세계 영화가 바뀐 거예요. 그 가령 한국 영화의 경우, 이제 한국 영화는 태극기 이후, 시뮬러와 태극기 이후 한국 영화의 상황이 바뀐 것처럼요. 세계적으로 그 기생충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기생충이 신자유주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게 기후 위기와 연관된 영화에서 그런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다면 세계가 조금 다른 주목을 했을 텐데 그래서 결국에 뭐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든지 인터스텔라가 언급 나왔습니다만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스텔라는 기후 문제 연구보다는 멜로드라마 그러니까 가족 드라마로 소화가 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부산 영화제 대회로 등이 빌레브라든지, 봉준호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강진호 같은 감독이 기후위기와 연관된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성공을 거둔다. 그러면은 기후위기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바뀌겠죠.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물론 좋은 정치가 덜어 있긴 있습니다만 주변에 하도 저기 그렇지 않은 정치가 많아서 우리 저 김동연 지사 같은 사람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런 정치가한테 뭔가 이렇게 비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를 포함한 문화가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별명이 칸찬이거든요. 칸찬입니다. 칸은 23번 다녀온 것 플러스 전신계 부끄러워서 칸찬이로 바꿨는데 칸찬이나 영화광고라는 유튜브를 제가 진행을 이거 뭐 광고하는 겁니다만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칸에 가서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요 여러분 코비드 코로나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죠? 막연하게 변화를 줬을 겁니다. 근데요 중국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걸 이번에 칸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한국은 경제 부분에 2년 연속 경제 부분에 없어서 한국 영화가 지금 난리 난 것처럼 말이 되고 있는데 요번에 칸 경제 부분에 한 편이 지하장파 영화가 있었고 또 한 편에 그 특별 초청받은 영화 중에 그 미완성 영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로우의 감독의 놀라운 건 뭐냐면요 두 편 다 코로나 얘기가 나타납니다.
부푼다. 저 정말 축구 먹었습니다. 그 미완성 영화라는 거는 그 예전에 만들려고 했다가 못 만들어서 모여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폭락 터지면서 영화를 못 만들고 그 주연 배우가 막 몇 분 동안 감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에는 2000년대 초반과 2020년 얘기인데 2020년 얘기가 나오니까 코로나19가 없는 때도 제가 놀란 건요 미완성 영화라는 영화를 보는데 옆에 한 저널리스트가 막 울어요 계속 허겁대요 중국 저널리스트였거든요 그 영화 저는 그냥 덤덤하게 봤는데 중국 저널리스트는 막 허겁대면서 제가 어디서 뭘 느꼈느냐 아 중국인들한테는 코로나가 우리 봉사한번 겪지 않았던 한국인들한테는 그냥 몇 년간의 불편함이었는데 그들은 삶과 죽음을 와갔던, 오갔던 대사건이었더라고요. 정말 저 조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큰 대역을 얻고 왔는데 기후위기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그 지속가능과 연관된 주제, 소재, 주제가 더 많이 영화로 콘텐츠가 돼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번에 칼에서 확인하고 왔는데 앞으로 근본적으로 경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자유화법으로 콘텐츠로 만들어내서 세계적으로 성공시키는데 좀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타임이 한번 박수하고 자 이제 전국에 계신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여러분들 받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봤었을 때는 딱 몇 가지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이이지만 여러분들로부터 자극받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재밌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힘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활동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위한 자극이 되고 모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셨던 재미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또 영화 이야기라든가 여러분들이 보셨던 SDGs의 시각으로 본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라든가 뭐든지 좋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대한 사실은 여러분들 워낙 준비되시고 세련되신 분이라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제가 사건 없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 환영하고 큰 박수를 환영하겠지만 짧게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이야기를 여러분들 각 지역에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영화적인 이야기라든가 뭐든 좋습니다. 자, 힘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전국에 가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해서 전국 방치 나가면 어쩌나 그런 걱정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이크가 좀 찾아갑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저쪽에 김창희 손 들어주셨습니다. 마이크 받으시면 맨 처음에 자기소개 해주신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네. 지구보다 같은 화성시에서 네, 화성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김영준 사업자입니다. 쉽게 힘든 감독님과 이렇게 평론가님 만나뵙고 그래서 듣다가 좀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저희 화성에서 지금 화재 참사가 일어나서 좀 지역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더 방법들을 좀 적용이 있다면 좀 나올 수 있는 것이 좀 있지 않았나 싶었고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관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봤을 때 주책 결정권자들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을 좀 질타받을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재난이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결정권자들이 행하는 선택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되게 무능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떠한 그런 사건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영화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평소에 받아들여지셨는지 좀 그런 생각들이 좀 궁금했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국제 결정권자들이 이런 선택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희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화성 씨에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적인 기둥이죠. 네, 최근에 우리가 너무 이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전 국민이 전부 다 신중한 일입니다. 물론 이야기해 주신 대로 재난 영화에서 여기 총체 결정자 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지만 영화상에서 빚어지는 모습이 총체 결정권자의 약간 무능함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국민적인 사람이라든가 형제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돌파하는 모습으로 쉽게 그리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재난영화,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영화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재난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정책 결정권자들이 비춰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서 영화를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뭐 대부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로를 얻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이 영화 속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물론 훌륭하게 그 일을 잘 처리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80-90%는 대부분 위험한 대처, 안이한 대처로 인해서 사건과 사고를 키우는 그렇게 해서 피해가 극도의 피해를 이루어내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우리 영화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보편적인 그런들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분석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막 의도적으로 폐화시키기 위해서 인물을 설정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례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되어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속가능협의체에서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환경이나 또는 전쟁이나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 등등 이 지구상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왜 이것이 계속 반복될까라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공감하고 그 위기가 절시하게 같이 느끼면서 방법을 찾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컨텐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지점이니까 그 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점은 지금 우리 전사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코로나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지나서 지금 한 2년 지났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코로나가 이제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시 코로나, 제2의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똑같이 방황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재현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가야 될 것인가가 지속 가능한 협의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세대들은, 인간들은 그냥 처음으로 10대를 맞이하고 처음으로 60대를 맞이하면서 인생을 끝낸단 말이죠.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경험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부족하니까 인지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처음부터 그냥 영화를 보고 느끼는 거, 뭐 그 정도가 다인데, 그나마 그것도 역사 교육을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인지받지 못한 사람들은 코로나 사소하게 출발된 어떤 원인에 대해서 전 세계에 수천 명이 죽음을 이루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도 그 두 가지의 기능이 상실되어버리면 모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협의체나 이런 데에서도 정말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젠가요?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막 확산돼서 좀 난리라는 보도를 접했는데 사실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기후 위기와 연관해서는 뭐 중국은 지금 뭐 진짜 난리잖아요.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뭐 자극적으로 유튜브에서 뭐 그런 사고 나는 것만 뭐 편집해서 보여주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번에 그 해월 그 최신 평전에 있는데 한 대목이 이게 나와요. 지난 세기에 걸쳐서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갔는데 한국은 그것보다 더 올라갔대요. 1도 올라갔는데 한국은 1.5도 올라갔대요. 만약에 이런 문제, 이런 이슈와 연관되지 않으면 0.5도 올라가면 아니죠. 1도 올라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0.5도가 더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이 경제성장, 우리가 민주화가 뭐라 경제성장은 대가를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치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일본이 초고령화와 그 호전화 문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때문에 난리인데 한국이 사실은 그 더 지금 일본을 지금 앞지르고 있고 뭐 자살률은 뭐 지금 계속 1위고 등등.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는 한국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긴요한 이슈를 받아 의제 기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마치 남의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 저는 한국 사람이다마는 한국의 그 안전 불감증은 정말 너무너무 안면 높잖아요. 세월호가 올해 지금 10주기예요 올해.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다짐하지만 지금 화성과 같은 천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 그 RSL 그 모 회사에서 그 피켓 변명하는 걸 보세요. 자기 나름 다 있다. 반성 안 하잖아. 그들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저희들한테 그건 반성 아니에요. 핑계만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거를 인간의 그 원천적인 어리석음으로 해석하는 건 내가 제가 볼 때 너무 막연한 거고 저는 그게 이제 기득권자들의 생리라고 이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어떻게 그 기득권자들의 그런 생리를 조금이라도 균열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여기 있는 행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일상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그 평범관주 동시에 컨텐츠 기획자로서 정말 그 지속가능 플러스 기후위기 환경 등등과 연관된 이러한 컨텐츠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산해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 오늘 이후로 우리 저 강재희 감독의 그 연출 노선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기대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독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생각하게 됐어요. 전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고양시에 오셨지만, 고양시는 전국 주권이에요. 그것과 별로 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여기 오신 전까지 북한에서 풍선으로 오물 투척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근데 피부에 와닿지 않았죠?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사실, 여기라면 사선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쳐봐야 그제서야 아 후회를 하겠지. 그리고 어제도 동영상 인사이드 알아봤죠. 평상시에 내가 피부로 와닿고 웃기지 않으면 아무리 콘텐츠라든가 같이 협체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활동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우리의 공감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화성시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기다려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요, 하나, 지금 파노라는 영화 많이 보셨죠? 네. 파노라는 영화가 원래 그냥 그 영화가 그 파노의 감독 장재현 감독이 이제 사바하고 검은 사제들을 통해서 한국의 오컬트 영화의 어떤 대표주자로 해서 그 영화가 오컬트 영화로 소화됐잖아요.
오컬트는 아닙니다. 지금 오컬트를 넘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연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어떤 역사로 일제시대 역사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K-콘텐츠 하류 그 이슈가 세계인들이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화면한 영화를 통해서 거기서 한국의 역사를 일본과 연관된 역사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들이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이 컨텐츠가 갖는 이게 위대한 영향을 내는 거예요. 서울일본 같은 경우도 그냥 한국 로컬 컨텐츠였는데 이 영화가 해외에 선보이면서 전혀 다른 맥락에서 지금 수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컨텐츠의 숨겨진 어떤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한번 태준이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런 무한 확장 속이었는데 엄청난 힘이죠. 공감력이 저 이전에 그 한국 사이트가 아니고요. 해외 그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페이스북 티바티 피날리를 찾아봤어요. 해외에 개봉됐었을 때 제목은 브라더후드라고 형제이거든요. 그런데 제목을 보고 전 세계 분들이 그렇게 울면서 다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하죠. 티바티 피날리를 보고 안 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한국 전쟁 영화인 건 몰랐다고 해요. 내 인생 최고의 전쟁 영화이고 나의 일병 구원이가 뭐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내 인생 최고는 역시 히로키카리라고 하고 엄청난 인기를 받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라는 이런 기록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에 수많은 팬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힘이 굉장한 거고 우리들도 지속적 16개 주제를 다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이야기가 힘들죠. 하지만 영화를 주제로 우리들이 같이 한번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로 합니다. 자, 꼭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 뒤에 입장에 소통 주셨습니다. 네, 저는 안성이고요. 지금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영화인들의 상상력의 경위를 표현하는 개인적인 환경으로 해서 70년 전에 만들어졌던 많은 영화들의 모습이 현재 실태화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서 지금 제가 영화를 아포칼립스 영화라는 SF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만들어지는 영화의 대부분의 미래는 황폐해지거나 망했거나 다른 행성에 갔거나 로봇이 사회를 지배하는 형태로 그려지는 것밖에 못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영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들로서 저희가 살게 될 미래의 모습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한국의 감독들이 그동안 굉장히 90년대 굉장히 성장 국면이 그때 비로소 이제 제작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터닝포인트가 이제 1990년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 급격하게 한국 영화들이 고속 성장을 합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지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장르들은 대부분 디제스트를 다루고 있거나 아니면은 사이판, SF 영화들이죠. 근데 그동안은 기술적인 문제, 제작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2010년 이전까지는 이렇게 한번 노력해보고 싶지만 지금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는 굉장히 적합, 저렴한 상태의 컴퓨터 그래픽을 AI를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문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이제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유토피아를 그리는 것보다는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의 지금 현재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유토피아를 형성하기에는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 자체가 전 세계가 보여주는 시그널 자체가 그렇게 좋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굉장히 조금 어두운 디스토피아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 현실감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사실은 그런 영화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기획의 포인트 자체가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지구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의 삶이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그 최근 개봉된 원더랜드 같은 영화 그렇죠? 원더랜드는 좀 심심하게 보셨을 거라고 보신 분도 좀 심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펼치고 있는 이런 농협의 연관에서 볼 때 원더랜드는 굉장히 시사한다고 많은 겁니다. 그동안 선보였던 그런 류의 천편일률적인 디스토피아 영화와는 다른 그래서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그 설정으로 끌어가지만은 그 영화 김태원 감독, 탕혜리 화상 김태원 감독 입장에서는 사는 게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영화 잘 보시면 그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원더랜드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남의 편으로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영화의 탓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관객 비판이 제 속사람들의 테마였기 때문에 지금 뭐 대부분은 소비자 중에 입각해서 관객을 비판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관객 비판이 제 테마였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지역 나가서도 저는 가끔 그런 그 저의 그 손매를 드러내가지고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관객이 최종 시급이 아니라는 주장을 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관객은 사회의 일이기 때문에 사회가 욕먹어야 되는 관객들이 욕먹어야 되는지 항상 결론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잘났다고 계속 내려다보냐. 마음을 냈다고, 마음처럼 냈다고 그런 식의 주저분 떨지 말라는 게 제 한결의 또 주저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놓고 못하잖아요. 저 작년에 실패해서 봐가지고 먹은 범 같은 영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연결하는 건 범은요. 굉장히 참고할 만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영화예요. 정책자들, 정책 이반자들 봐야 되는 영화죠. 자, 그 위상을 어떻게 극복하죠? 헤어지는구나, 당 앞에서. 원래 왼수죠, 왼수보다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들이 결국에 뭐야? 마지막 인간성을 발휘해서 서로 협력해서, 제가 왼수 같은 남자지만, 자기가 자기의 그 신변을, 자기 자리를 내걸고, 목숨까지는 아니에요. 자리를 내걸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내걸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게 저희 한류의 사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 그 한류 컨텐츠, 영상 컨텐츠를 보면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많은 영상 컨텐츠에는요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보하는 이런 인물 세계가 놀라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그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하게 여기면은 안 되고 그래서 서민들이 지금 카이로 컨텐츠에 놀란 가장 큰 이유는 개인주의, 합리주의에 입각한 사람 자기들과 너무 다른 선택을 하는 한 컨텐츠의 그 캐릭터가 물론 지금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가 한국에서 위기라고 그러는데요. 외국에서는요 지금 한 컨텐츠들, 한국 영상 컨텐츠들의 플롯과 캐릭터들 이런 거를 무지무지 배치받게 나오고 배우려고 무지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참고하시고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후대인에서 이야기를 하면 정적이 쉽거든요. 정적이면 졸리죠. 하지만 제가 전천일 위원장님을 믿고 같이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저도 어떤 명목을 걸 것 같아요. 믿고 나도 자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옆에 드는 저로서도 많은 즐거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전국을 약간 떠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경기도 내에서 30일 시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통영에서 왔습니다. 저는 지금 통영이에요. 그런데 하필 뒤에 보면은 굳이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언제나 부러운 건 도양시입니다. 도양시에는 뭐든지 다 좋아요. 시민사회 하셔도 능력하고요. 그리고 환경적이고 환경 관련 사업도 너무 충실합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해서 오랫동안 또 힘써오신 분이 여기 계신데요. 예, 고향 시주에 김기수 의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조금 평상시 생각하시는 지금 탄소 중립,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듣다 보니 영화에서 가장 나쁜 부류, 가장 욕만이 먹는 부류에 속하는 정치인이더라고요. 고양시의 김기수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의원이 되기 전에 지속기업 활동했고요. 2014년부터 15년 동안 2년 동안 고양지속기업 공동대표를 맡았던 사람들에서 아마 고양시 환경활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가능이라는 것이 경제에 자꾸 논리에 밀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지속가능한 것에 대한 목적을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보니 경제 논리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욕 안 먹는 정치인이 되려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다른 의원들도 설득하고 직접 설득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고양시에 오시면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람사로 습지를 지정된 21년에 지정됐어요. 정한 습지가 그것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사실 실망이 많으실 겁니다. 관리가 안 돼서 람사는 등록이 됐더라도 지금 그 관리 차원 왜냐하면 또 21년에 선정됐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였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발목질의 사건이 있어서 청사로 왔다 그러다 보니 관리가 안 돼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고양시의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도 말씀하신 것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잘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북쪽과 가깝기 때문에 국부대가 많아서 DM제 못지않게 또 철책선으로 막혀있었던 곳이 많아서 지켜진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관계가 좋아서 풀리려고 하다가 좀 다시 안 좋아져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자재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잘 같이 맞춰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고양시 의제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오늘 지금 주제를 하시는 것처럼 영화로 다시 되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세상의 모든 상식은 만화와 TV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꼭지판 때부터 모든 걸 다 만화로 성장을 했고요. TV에 나오는 상식 TV죠. 내용을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렇다면 그 영화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평화통일 관련해서 강사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태극기라는 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남부로 가다시피 육교전 좀 치렀을 때 뭘 알아서 싸움을 나갔겠느냐 시키면 시키는 걸로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너는 남쪽, 너는 북측 이래가지고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영화인들, 평론가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 그 영화에 감춰져 있는 감독님이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요즘 독자와의 만남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아, 이 영화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구나를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알면서 요즘 되게 많이 없어져가고 있는 상식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아니면 지속가능 이걸 좀 더 마음 깊이 보면서 영상을 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갑작스러운 또 마이크 전달이 됐는데, 아이고, 너무 훌륭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또, 제가 또 지속 가능 관련해서 많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원을 듣고 있는 오노식 상임부장님 혹시 주실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마무리 멘트를 들으면서 이 자리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최근에 저희 여담도 조합이 있습니다. 여담도 조합이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냐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법이 지금 가요 K-POP 쪽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상 쪽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투쟁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반대하는 당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 몇 번이나 가서 토론도 하고 또 여러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서 좀 통과시켜 주십사 라고 써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아예 진행 중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것을 반드시 이 상황에 놓음으로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어쨌든 법제화시키고 제도를 바꾸고 이러한 좀 활동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찰시켜서 우리 생활 속에서 좀 더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힘내시고 좀 더 그런 활동들을 좀 열심히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 된 다음에 이런 성격의 자리를 지금 몇 차례 가졌습니다만 오늘처럼 격식 있고 규모 있는 자리는 처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거리가 맞지 떠오르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평론을 하지만 아까 퍼블릭 오지라퍼와 더불어 스스로를 글로컬 저는 항상 글로컬입니다. 로컬 플러스 글로컬. 글로컬, 컬처, 플래너, 앤 커넥터. 저는 항상 기획하고 연결합니다. 저 이번에 호칭이 가서도 여러 명이 연결했고 그저께 저녁에는 김한민하고 베트남 같이 만찬하면서 또 이것저것 또 같이 논의도 했고 했는데 결국에 컨텐츠를 계속해서 지금 이 지속가능과 연관된 콘텐츠를 좀 더 직접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겠다라는 하나의 다짐과 지금 이런 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보니까 이런 자리를 조금 더 자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좀 경기도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예산이 들어간다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워낙 기획을 많이 하는데 과연 지금은 글과 말에서 글보다 말이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뭐 최지성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글쓰기가 왜 중요한가를 계속 역설하지만 지금은 말의 시대입니다. 항상 말과 말로 행동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말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공명을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더 자주, 좀 더 규모 있게 좀 더 본격적으로 만들고 나간다면 이게 일회성 자발성 행사가 아니고 이게 원활한 투표가 되고 문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관련해서 또 제가 혹시 또 방문을 하면 그때는 또 같이 좀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치민 위원장님께서 종교의 지속격 전부 다 큰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지속격 조합으로 그림이 하셨거든요. 이러한 지속격 SDGs 관련돼서 영화 관련 행사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꺼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SDGs를 풀어내는 것은 영화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완성은 맨 마지막에 끝하고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야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많이 풀렸는데요. 이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새벽만 밑으로 내려가서 무대 쪽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드렸다고 해서 지금까지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인사드린 다음 잠깐 자리에 계셔주시면 저희들이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